이권희 부장님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 오늘 시장을 꿰뚫는 이야기는 무엇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권희 부장은 오늘 인프라 투자도 본격화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뭐 마지막에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뭐 철강주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들 저희 살펴봐야 될까요, 부장님? 이제 철강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정책이겠죠, 정책인데. 네. 관련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뭐 건설 기계, 뭐 철강 이런 이제 기존의 아주 중후장대에 속하는 좀 시크리컬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조금 수혜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경기 위축 상황이죠. 사실 경기 침체냐 아니냐 논란은 많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고 보는 게 경제학자들의 이제 보통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경기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 됐든지 간에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국엔 지금 미국이라든지 그외 국가들은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비판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2008년도부터 은행에 돈을 지원을 했는데 이런 인프라 투자에 너무 박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걸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2021년도죠. 이제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출범하면서 11월 달에 이미 이제 일자리 관련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관련 법안이라고 해서 IIJA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과시키면서 결국에는 향후 10년간 1.2조 달러를 쓰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21년도에 통과한 거 지금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 법안 통과하면 이제 법이 통과된 거지 삽을 뜨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 관련된 인프라 투자들이 이제 스타트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미국 쪽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와 움직임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국가 아까 뭐 중국이나 여러 가지 여러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도 해주셨죠.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업장님? 조금 말씀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서 예,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뭐 중동 라틴 아메리카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은 2차 전지를 또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2차 전지가 결국에는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물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광물들을 계속 재활용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캐내야 되죠. 그러면 이 광물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사실은 건설 기계 장비는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 섹터에는.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가장 먼저 건설 기계 하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주가는 흐름은 좋습니다. 좋은데 기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샀고 얼마 전에 이제 장대 양봉을 그렸는데 4월 12일 날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날 두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아주 골고루 170만 주 이상씩 샀는데 한 거의 34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꾸준히 지금 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주봉이라든지 월봉 보면 이제 고개 드는 정도 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고 하면 보통 중국 시장에서 굴삭기가 몇 대 팔렸냐를 이제 측정하는 게 항상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중국 관련돼서 매출을 보기보다는 다른 시장에서 얼마나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북미, 그다음에 동남아,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중동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판매 대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확대에 따른 광물 수요 증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까지도 수요가 지금 생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굴삭기의 수요는 꾸준히 좀 증가할 수 있고요. 부동산 관련돼서도 결국엔 중국의 부동산 투자도 더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가산돼서 만약 가미돼서 뭐 중국에서의 판매까지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은 현대유산 인프라코어는 여기서 뭐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K2 전차를 우리가 지금 폴란드에서 수출을 많이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게 할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관련해서 지금 방산 관련돼서 K2 전차에 엔진도 지금 부산 인프라코어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도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저희가 탑픽으로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간단하게 다음 종목도 한번 더 볼까요? 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이고 두산 밥켓인데요. 두산 밥켓. 네. 두산 밖에는 상장 때부터 좀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죠. 보면 뭐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다 1개월 반복을 하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일단 3개월 내리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오버행 이슈가 항상 문제였고요. 이 오버행 이슈는 다 해소가 됐다라고 지금 결론이 났고요. 오버행 이슈 해소만으로도 주가는 지금 올라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됐고 지금 건설기계 관련해서도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습니다.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는데 매출은 2조 4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68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매출은 한 46.8% 증가하는 거고 예, 영업이익은 37.9% 증가하는 건데 이게 이거 관련해서 이제 특히 그럼 이 실적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북미향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미향으로 콤팩트 장비가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현대두산 인프라코와 같은 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미국에서 북미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 두산 밥켓이 향후에는 부산 뭐 북미의 인프라 투자에 더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광물 자원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굴삭기나 건설 기계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가 모멘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관련해서 두 종목 체크해봤고, 자, 인프라 투자도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이 키워드 이청원 FA님께도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죠. 자,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 네, 저는 부품 섹터에 있는 진성 TC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진성 TC. 그 하부 주행체에 들어가는 롤러라든지 기타 동력을 위한 그 부품의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건설 기계 또 인프라 투자 그 모든 것들은 실적에 분명히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일정 부분 엮여 있습니다. 전쟁이 비록 장기화되고 있지만 중간중간 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회계적으로 상당히 참 괜찮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기 전에 재무상태표를 조금 보게 되었는데 동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배 정도 증가합니다. 당연히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매출이 올 한 해 어느 정도를 나올지를 유추할 수 있는 매출 채권도 꽤나 늡니다. 덕분에 매출 채권 회수율에 대한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웠지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매출 채권 회수율이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지금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동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현금을 제때제때 잘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분에 실적도 꽤나 나아집니다. 무엇보다 영업이익률. 동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업, 더군다나 건설 장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섹터 자체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기존 6% 수준에서 이제 10%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지금과 같은 경영 환경이 놓이게 된다면 영업이익률도 조금 더 나아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 다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주가도 며칠 전에 한번 큰 폭은 아니지만은 대략 10% 수준의 양봉이 큰 게 한 개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적지 않게 실리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이슈와 실적 다 좋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